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98번째 알두이노 NMR 프로젝트, 알두이노 MRI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물 인터넷 IoT죠. 의 장치를 갖고 핵자기 공명 분광기 NMR이죠. 뉴클레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그리고 핵자기 공명 분광 영상기 MRI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한 게 그 프레임워크 웹 앱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틀 프레임워크를 시작을 해봤죠. 요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근데 요게 결국은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초창기부터 HTML하고 같이 자바스크립트 쓰는 건데 요 자바스크립트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코드 덩어리에 어떤 개념이 있는 거, 콜백 같은 거를 눈도장을 찍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요 익스프레스는 미주얼 고주얼 따져가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익스프레스는 우리가 그 전체 지도라고 그럴까? 그 해야 되는 그 지도를 갖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플러터까지. 그거는 이제 모바일에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모바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데스크탑도 되는데, 모바일만 갖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 이러한 익스프레스로 시작되는 웹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바는 요 NMR 앱이죠. 또는 MRI 앱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걸 꼭 해야 되고, 요 리스트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린 전에는 NMR이나 MR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근데 그거를 웹페이지로 하자. 요런 개념이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앱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이것처럼 그 흐름 요 그림도 기억이 나시죠? 정적 웹사이트, 동적 웹사이트, 그리고 비글본 블랙은 여기서 어떤 위치에 해당하나 하는 거를 우리가 좀 따졌었죠. 계속 따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를 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또는 같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또 해나가자. 요 계속 전번에 이어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요 사물 인터넷 갖고 사물 인터넷 장치를 갖고 NMR이나 MRI를 하려면은 특히 NMR에서 대상 시료가 고체일 경우 N은 요 사물 쪽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면은 요 예전에 했던 아두이노라든지 또 그거의 마스터가 됐던 라스베리 이렇게 한 페어를 했었죠. 그리고 이 한 페어의 일을 같이 하는 게 요즘 하고 있는 비글봄 블랙이죠. 그래서 어떤 걸 쓰든 간에 이 사물들, 사물 인터넷 보드들의 속도하고 인터넷 속도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차이가 난다기보단 요 사물 인터넷 보드들이 NMR 경우에는 특히 시료가 고체, 딱딱한 고체일 경우에는 제 추산으로는 한 100만 분의 1초, 즉 마이크로 세컨드죠. 그런 짧은 시간에 LED를 탁 켜주고 탁 꺼줘야 돼요. 그래서 요 비글본 경우에는 알두이노에서 했던 것 같이 그러한 100만분의 1초의 펄스를 만들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디지털 펄스예요. 단순한 그거 만들지 않았고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상에서 그냥 본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Node.js 상에서 러닝을 했었죠. 실행을.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가 1000분의 1초, 즉 밀리세컨드 이하로 오기가 좀 힘들겠어요.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한 딱딱한 고체보다는 액체, 서로의 속박이 상호작용이 약한 고체보다는 그 액체 쪽에서 쓰는 걸로 일단은 생각하자. 왜냐면 요 알두이노 같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요 비글본 블랙에도 두 개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거는 알두이노하고 달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가야 돼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예전에 코드 제너레이션 컴퓨터가 프로그램 대신 짜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얘기 한동안 했었잖아요. 뭐 매트랩 얘기하면서 그것하고 결부를 시키는 게 난지 아닌지 조금 판단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그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요 비글본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안 쓰면은 그냥 본 스크립트만 갖고 할 경우엔 한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 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고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NMR 하기는 좀 어렵고 액체를 하는 거는 가능하겠다. 일단 거기까지 생각하자로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이러한 그 시간에 대한 이슈죠. 그 얘기는 또 자세하게 하는 거는 또 기회 있을 때 더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요 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죠. 이분이 얘기하는 거면 좀 더 신빙성이 있겠죠? 비글봄 블랙, 아두이노, 라스베리 이런 거 찾는 게 빨리 안 돼서 예. 그 앱 웹 앱이잖아요. 웹 앱이니까 지금 기억을 조금 살려보자면 요거죠. 요 웹 앱.
그림안으로는 제 커서가 안 들어가서 요 화살표 위에 있는 웹 앱 이로 돼 있죠. 요 웹 앱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양반이 뭐 쪽집게가 하듯이 툭툭 던진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좀 많은 뜻을 주는 말들이 있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빠른데 멍청하다. 그리고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데 또 되게 느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뭐 인공지능하면 우리 상식적으로 알파고 얘기하잖아요.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요 고우란 말이 여기 바둑이더라고요. 쟤네들이 요걸 바둑을 고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요건 이제 뭐 바둑을만 두는 뭐 인공지능이다 뭐 요렇게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사실 앱에 뭐 통역하는 거라든지 또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그런 것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의 NMR 앱하고 특히 MRI 앱 경우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얻어낸 데이터, 물질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한다면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화학자나 저 같은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뭐 어느 정도까지겠지만 결국은 사람이 뭘 해줘야 돼요.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새 그 인공지능 쪽에 실무를 하게 된다면 뭐 60-70%라 그럴까? 대부분의 일이 기계가 알아듣도록, 그러니까 요 알파고가 알아듣도록 그 바둑의 데이터, 모든 그 바둑 게임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거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다래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다발이 해주는 거죠, 사람이. 근데 뭐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네. 그렇게 해서 이긴 게 또 의미가 그렇게 큰가 하는 이 의미가 크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줄 수 있다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겠다. 예. 그 앱 얘기. 그래서 앱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엄청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걸로 돌아오죠. 우리가 뭐 지금 알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훌륭하신 분들의 그 한마디로 줄여놓은 그거는 굉장히 뜻이 깊은 것 같아요. 사람은 똑똑하지만 느리고 컴퓨터는 빠르지만 멍청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 알아내려면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하던 거 있죠? 전번에 요걸 했었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그냥 하나의 파라다임이다. 근데 요 오브젝트 주변에 오브젝트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보니까 요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그 맹랑한데 뭐 테이프에서 CD를 바꾸고 막 바꾸지만 프로그래밍은 그냥 오브젝트 오리엔트가 계속 쓰인다. 그래서 많은 언어가 C#이나 자바나 루비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등이 있지만 요것들은 같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도 요것들은 클래스의 개념이 없대요. 클래스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고 같은 OOP라도 그리고 오브젝트를 객체를
주변으로 해서 모든 얘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맹랑해요, 보면은. JavaScript is a little bit controversial, but I'll get to that later. It may interest you to know that many of the popular frameworks out there are actually designed by programming concept one. Angular is an example. 이런 것들이 있지만, Angular, 우리 예를 들었죠? 전부 이 OOP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OOP를 이력서에다가 써놓는다면 굉장히 좋은 이력서가 될 것이다 라고 꼬드기고 있네요. 뭐 안 꼬드겨도 우리는 할 거니까. 그래서 Object Oriented Program, OOP의 원칙이 뭔가를 보자. 요거 하는 사람이에요. 요걸 얘기하는 요 영상 만든 사람. 구독 좀 해주시고 요거 전번에 봤었죠.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요 네 개의 기둥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네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자바 스크립트를 이 양반이 설명할 거예요.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요 얘기죠. 우리는 익스프레스도 하면서 요번엔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좀 짧게 하려고요, 전체를. 그 대신 방금 얘기한 네 개의 기둥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의 네 개의 기둥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저 개념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또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우리는 좀 마무리 짓는 쪽으로. 근데 언제나 이 우리의 이정표라고 얘기하죠. 알두이노 라스베리 하는 거, NMR 센서가 있고 그 중간에 무슨 회로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 비글본에 와 있고, 그리고 요 펄스를 만드는 시작할 때 우리 디지털 펄스 100만분의 1초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고주파를 섞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펄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디지털 펄스하고 섞겠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앱, 요거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사실은 그 앱에 대한 거, 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실제 옛날 방식으로 해도 일이 크고 지금 방식은 오히려 일이 주나. 그러니까 NMR의 원리나 어떻게 사용하나 어떻게 하나 이게 더 크죠. 예, 그거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프레임워크로 앱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곧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짧은 데 안에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는데 하여튼 해봐야죠. 뭐. 왜냐면 다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전부 그 분야별로 여러 가지의 직업이 지금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진큐 칩이라는 거를 써서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라스베리보다 좀 더 여기는 이제 ARM Cortex A 애플리케이션 A라는 프로세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R 리얼타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요 알두이노보다 조금 많이 성능이 좋은 요 TI 거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거를 이제 고주파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영상 쪽에 세 방향 세 개를 쓰면은 우리가 진짜 MRI나 진짜 NMR처럼 성능을 거기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의 프로브는 이런 초전도는 아니고 연구자석을 쓰는 NMR 센서 또는 영상 코일이 추가된 MRI 센서 라고 우리는 부르도록 하죠. 그럼 앱하고 IoT하고
센서인데 NMR 센서 또는 MRI 센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IoT 보드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거를 얘기했었죠. 가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이것도 많잖아요. 한번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버전 1, 2, 3, 4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요거는 특히 초딩 버전이라고 불러가지고 초딩도 이해하고 따라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거 비글본 블랙의 본 스크립트 갖고는 그냥 이런 액체를 대상으로 케미칼 시프트라는 양을 이용해서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화학 분석을 하자는 얘기였고, 요거랑 유사한 좀 비슷한 개념의 이제 금속, 우리가 흔히 도체라고 그러죠. 전기를 통해 주는 그 금속의 경우에는 케미칼 시프트, 요 시프트는 화학 이동량 요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나이트 시프트, 금속에서 전기가 통하는 금속에서는 요걸 NMR에 집어넣으면은 라모아 주파수가 이동을 해요. 시프트예요. 그래서 그 양을 보고 이 금속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죠. 금속은 한마디로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움직이듯이 전자의 바다라고 표현을 하죠. 전자의 바다에 이렇게 핵들이 있는 거로 우리가 얘기를 하죠. 더 자세한 얘기 자꾸 들어가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중요한 거는 요 용어 라모아 주파수가 금속 도체의 경우에는 나이트 시프트를 한다 라고 우리가 그 용어를 기억하고, 화학 경우에 뭐 어떤 물이나 어떤 화학 용액이 있으면 그 분자들이 케미칼 시프트라는 라모아 시프트 양을 줘서 우리가 이러한 화학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딴 얘기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즉 우리가 IoT 보드를 갖고 물리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생물의학은 NMR 이미징도 있고 또 NMR MRI 이미징도 있죠. 그 두 개는 좀 달라요. 결국은 같은 원리지만 우리가 응용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전반에 걸쳐서 NMR이나 MRI는 원자 핵 단위의 정보를 얻어내는 그렇게 작은 영역의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 그러죠. 그런 또 다이내믹해요. 다이내믹한 데이터를 얻어내는 아주 좋은 과학 도구죠. 이렇게 NMR 이야기를 조금씩 넣어야겠어요. 오늘 조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탁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정표에서 봤지만은 RF 즉 라디오 프리퀀시 회로드를 좀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말을 좀 그 개념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지금 크로스 다이오드 스위치라고 그랬는데 요건 송신, 요 위쪽에 송신하고 요 밑에 쪽에 수신을 전환해 주는 거거든요. 요 프로브, 즉 요 프로브는 NMR 센서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했잖아요. 좀 더 IoT스럽게 요 프로브에 대해서 그냥 하죠. 송신과 수신의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전자공학으로 치면 천재들이 한 거죠. 그래서 요 스위치를 크로스 다이오드라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두 개를 엇갈린 거예요. 다이오드 두 개. 다이오드 뭐 몇십 원밖에 안 할걸요?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독일의 비행기가 오거나 이런 걸 탐지하는 레이더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처음에. 처음은 아니겠다. 나중에 개량해서. 그래서 굉장히 빠른 스위치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탐지할 때 송신하고 비행기 부딪혀서 오는 수신하는 거에 그 앞대가리가 다 맞죠. 그 신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일반 전자공학적인 방법은 안 돼요. 상당히 뭐 물리전자공학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방법. 말이 길어지네요. 그리고 요 밑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지만 그 역할은 다이오드 시어트라고 우리가 송신하면은 강한 송신 펄스는 프로브로 가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진 않아요. 이렇게 거꾸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생긴 프로브에서 발생한 NMR 신호는 약하잖아요. 그 약한 신호는 이렇게 못 가요. 그리고 밑으로 가죠. 근데 만약에 강한 게 새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뒤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얘가 그 강한 거를 접지, 그라운드에 흘려보내주죠. 그래서 이 뒤를 보호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그거 좀 그 로직이 좀 까다로워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요런 스위칭하고 보호를 한다는 거를 몇 번 우리가 더 얘기한 다음에 그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앰프는 앰프고 요거는 뭐 프리앰프, 필터 요런 거는 한 번씩은 설명하겠지만 또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페이스 센서티브 디텍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우리한테 그 이해하는 거를 요구해요. 근데 이거 전체는 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면 요즘 얘기하는 요런 거잖아요. 5G라는 거. 얼른 연결이 안 되세요? 한번 연결을 해보시고 요거에 대해서도 또 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이나 의견, 댓글 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